저 확인권 하나 쓰겠습니다. 그러다가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뭐 이미 소멸 직전이에요. 저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되게 부러웠고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. 재성이는 쟤는 어디서 자꾸 저렇게 시간이 나오는 거지? 저 아이템 쓰겠습니다. 1번부터 6번까지 다 주세요. 저 확인권 하나 쓰겠습니다. 꽁초한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시간 배분하는 거지? 오늘 저는 아이템을 안 쓸 겁니다. 우승 상금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해본 적 없거든요. 우승 상금은 제가 만들어야겠다. 이건 보존해야겠다. 고맙습니다. 가 2를 저에게 붙이겠습니다. 가 2를? 네. 황지성님은 가 2를 본인의 수식에 추가했습니다. 13라운드 시작합니다. 존박님부터 숫자에서 한 칸을 선택해 주십시오. 이제 다 기억이 안 나서 막 찍을 것 같은데. 이제 랜덤 게임이야. 랜덤이야 이제. 이제 운이야 여기서부터. 제가 어떻게든 고득점을 노려보려고 제 성공이 됐을 때 마이너스 1 그걸 유일하게 붙이는 게 제 계획이었거든요. 빈칸 확인 쓰겠습니다. 어느 칸을 확인하시겠습니까? B4요. B4. 저에게 F1 주겠습니다. 네, 존박님은 본인의 수식에 F1을 추가하셨습니다. 아하, 이거 정말. 존박이 형이 여기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나의 플레이에 최선을 다할 뿐. 본인의 수식에 F1을 추가하셨습니다. 기억이 안 난다 진짜. 완전 너무 크다. 황재성님 차례입니다. C3를 저에게 한번 C3를 본인의 수식에 추가했습니다. 어휴, 저 친구 뭐죠? 저 친구 언제 오늘 온다고 얘기했었나요? 어휴, 저 친구 뭐야? E6을 저에게 하겠습니다. 네, 홍진호님은 E6을 본인의 수식에 추가했습니다. 어휴, 같은 게 나왔네요. 네, 14라운드. 황재성님. 확인권 하나 쓰겠습니다. 자, 제발. 이거는 내 동생 존박이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황재성님은 존박님의 수식에 추가했습니다. 라6을 황재성에게 보내겠습니다. 네, 홍준호님은 라6을 황재성님의 수식에 가6 홍준호님께. 존박님은 가6을 홍진호님의 수식에 추가했습니다. 여기서 뭐 없나? 네. 뭐 가능한 게 없나? 없지. 재성이 형이 이겼네. 분명히 이 방송을 내 가족들도 볼 텐데 이제야 좀 면이 서는구나.